안녕. 3강으로 넘어왔습니다. 3강은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3강은 8페이지입니다. 자, 3강에서는 우리가 이 글자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강에서 배웠던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허, 입이 들어가 있네. 입이 뭐 한다고? 입은 이거야, 이거.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말하는 거지. 예? 예. 자, 요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옛날 글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책에 그림 있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입에서 뭐가 나가는 모습인데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 혀 있지. 그러니까 혀를 내민 모습인지 이렇게 부는 악기를 부는 모습인지 설이 두 가지 있어요. 혀를 내밀었다 설도 있고 악기를 부는 모습이다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입에서 혀를 날름날름 댄다는 것은 혀를 올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원자예요.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지만 말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 악기도 나가는 거예요. 악기도 소리죠.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소리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말씀은 말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자. 자, 그러면 이게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언행 이런 말 들어봤나요? 언행. 말과 행동을 언행이라 그래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예? 언행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예? 예, 네. 그렇죠. 자, 소리가 작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자, 이 말씀원에서 이걸 사용해서 글자를 또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요게 몸기, 자기기 그래요. 몸기, 자기기라는 부수자예요.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배우는 거니까. 몸기, 자기기요. 자, 내 말을 기록, 내 말을 하면 적어야 되겠죠? 임금님이 말을 합니다. 신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전이 적어야 돼요. 임금님의 말씀을 적었다. 내 말을 적었다. 뭐예요? 기록할 기자예요. 기록할 기자. 여러분 매일매일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매일매일 쓰는 거를 일기라 그러죠. 네, 적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적었다.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는다. 이게 기록할 기자예요. 필기, 일기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글자가 나오자라 그래요. 나오자. 나는 나요. 나. 나오자. 나오자라면 내 말. 이것도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이에요. 이것도 말씀은, 말씀어, 말어예요. 말씀어. 여러분, 예, 영, 수학, 미술, 사회, 그런 과목들 있죠. 영, 뭐라 그래요? 영어. 또, 우리나라 말은 국어 그러죠. 예, 나라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어. 자, 중요한 거는 요 말씀언에 입구가 들어가 있고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다.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을 기록한 것을 몸기 자기기를 써서 기록할 기로 만들었고 또 여기서는 나오를 써가지고 말씀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입이 있죠? 입에서 나가는 말을 뭐라 했어요? 말씀언, 말씀언. 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행동에 옮겨야 돼요. 언행을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3강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자, 안녕.